자, 리허설 할 때 제가 잠시 들어봤는데요. 우리 거 우리가 아낀다고 소중하다고 라고 얘기를 많이 하면서 정작 우리 음악 사랑은 조금 부족한 게 사실 공연에서 좀 보여지는 문화 같습니다. 오늘만큼은 우리 음악이 얼마나 소중하고 우리 음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좀 만나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 장르의 곡들로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마련할 테니까 좀 흥겨운 음악 나오면 박수 치면서 예 같이 즐겨주시고 좀 잔잔한 음악들은 예 눈 한번 지그시 감으시면서 또 감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젊은 국악단 퓨전 예 우리 국악 그룹입니다. 흥신소 여러분들에게 무대를 넘겨드립니다. 함께하는 즐거움은 표현한 아름다움과 같이 합니다. 큰 박수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무도 받아주시지 않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방금 전에 소개받은 대로 젊은 국악단 흥신소라는 팀이고요. 저희 팀의 이름은 흥겹고 신나는 우리 소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들려드렸던 곡은요, 오늘 유성 온천축제와 굉장히 어울리는 뷰티풀 데이즈라는 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요, 저희 팀 곡인 해주앤제주라는 곡인데요. 해주아리랑과 그 제주도의 너영나영이라는 곡을 엮어서 만든 저희 팀의 곡이에요. 오늘 같은 날 굉장히 흥겹게 들으실 수 있는 곡이니까 들으시면서 박수도 치시고, 네, 뭐 추임새 같은 것도 하셔도 좋고요. 네, 환호해 주시면서 다음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 저희 팀 곡 해주앤 제주라는 곡이었습니다. 이제 다음 곡으로는요, 제가 노래를 부를 거예요. 노래곡을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이 다음 곡도 저희 팀 곡인 네, 아이고라는 곡인데요. 이 곡은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흥보가 놀보에게 매맞는 대목을 네, 노래로 굉장히 즐겁게 만든 곡이에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박수랑 추임새 부탁드린다고 했는데 박수 치시는 분은 조금 계신 것 같은데 추임새는 전혀 안 나오고 아 정말요? 제가 여기 밑에서 들어서 잘 안 들렸던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 다 같이 한번 추임새 연습해보고 다음 곡으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거든요. 제가 먼저 선창하면은 같이 크게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얼씨구! 잘한다! 좋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무대 위에서도 다 들리니까요. 여러분들 추임새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곡 아이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대여 흥보가 적의형 놀보를 찾아가 뵐 적이 놀보는 말이 오 네가 바로 그 흥보냐 여봐라 마당새야 엉덩이 가져오니라 이런 놈은 봄날 잠든 태어난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들으셨나요? 아, 네. 감사합니다. 방금 들으셨던 곡은요. 아이고라는 곡이었고요. 이제 다음으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것 같은 노래로 준비를 했어요. 이 곡의 제목은 미뉴의 향연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밀양아리랑이라든지 뭐 강원도아리랑 진도아리랑 그리고 곤조아리랑 이런 아리랑들이 나오니까요. 혹시라도 들으시면서 아시는 민요 나오는 거 있으면 같이 따라 불러주셔도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곡 민요의 향연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셨던 곡은 미녀의 향연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제 저희 팀의 마지막 곡만을 남겨두고 있어요. 네, 마지막 곡으로는 장타령이라는 곡을 들려드리도록 할 건데요. 여러분들 각설이 타령 아시죠? 아시죠? 네, 그 각설이 타령이 바로 오늘 들려드릴 장타령이라는 곡인데요. 옛날에는 이제 마을 축제가 있을 때 각설이들이 꼭 와가지고 밥도 얻어먹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하면서 즐겁게 놀았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유성에 이렇게 큰 축제가 있는 데서 저희가 즐겁게 즐겨보고자 마지막 곡으로 장타령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곡은요, 여러분들이 꼭 도와주셔야 돼요. 저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네, 어떻게 도와주시냐면 아까 배웠던 추임새를 지금 이 곡에서 마음껏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까 배웠던 추임새 뭐 있죠? 얼씨구, 잘한다, 좋다, 이런 추임새들 제가 노래 부를 때 열심히 해주시면 제가 힘나서 네, 노래 더 열심히 부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노래 마지막 부분에 이제 제가 작년에 왔던 각설이 하고 부른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 같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하고 받아주시면 되는데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여기 진짜 많으신 분 계신데 여기서 들었을 때 정말 작게 들려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작년에 왔던 각설이. 네, 이렇게 도와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곡인 네, 장타령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왔던 닭소리 작년에 왔던 닭소리 작년에 왔던 닭소리 작년에 왔던 닭소리 이렇게 귀한 분들 오셨는데 마지막 곡이라고 그랬으면 먼저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잘 따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 작년에 했던 각설 한 번만 더 해보세요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그래야 오래 살아요 네 아, 너무 어렵게 모신 팀이라서 예 짧게 좀 한 곡 더 앵콜을 좀 청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박수를 많이 쳐주면 행복한 무대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갑자기 받게 된 앵콜이라서 네,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이랑 즐길 수 있는 곡을 마지막으로 조금 들려드리려고 해요 아리랑은 다들 아시죠? 네 이거 조금 빨리 진행하면서 신나게 네, 불러드리고 저희는 마지막 곡 네, 인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멋진 이름이죠. 흥신소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자, 우리 음악 소중하게 잘 들으셨다면 우리 저 일찍 오신 분들은 저하고 호흡 맞춘 게 있죠. 단원들 내려갈 때 뒷모습에 쳐주는 박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고 네, 감사드리겠습니다.